지금 13단인데요. 예, 지금 여기가 언덕이고, 출발을 할 때 그냥 이 상태에서 변속을 1단이나 2단으로 한 다음에 변속을 하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. 네. 지금 13단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출발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1단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. 여기가 수원 팔달산인데 경사도는 한 25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4단으로 가고 있는데요. 만약에 2단으로 가고 싶으면 변경은 가능한데 지금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. 근데 발을 한번 이렇게 돌려줘야지 변속이 됩니다. 아주 짧은 사이에 발을 이렇게 멈춰주기만 해도 변경은 됩니다. 네 번은 미리 조작을 했고 발을 순간 달리다가 멈춰주고 이렇게 하면 변경이 됩니다. 아, 숨차 죽겠습니다. 제가 사실 축구 좋아해서 축구하다가 양쪽 무릎을 다 십자인대 수술을 해가지고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운동을 잘 못해서 근육이 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. 여기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? 이런 식으로 이 언덕길이 지금 경사도가 28% 정도 나오는데요. 여기를 지금 올라온 겁니다. 근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이 정도 경상도는 쉽게 올라올 수 있을 건데 제가 저질이 됐습니다. 체력이 여기 28% 정도 경사도인데도 여기 올라오는데 일단 고아 올라왔거든요. 근데 아마 일반 자전거였으면은 제가 여기 못 올라왔을 겁니다. 너무 힘드네요.
back.